최근 수입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엔진 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접수된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 사례 6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이 400건으로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불량 유형으로는 엔진 고장 문제가 34.5%로 가장 많았고, 소음 발생이 13.3%, 도장 불량이나 변색이 10% 순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수입차 업체는 크라이슬러 코리아로 만 대당 14.7건이 접수됐고, 아우디 코리아와 GM 코리아가 13건 정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차량 가격 대비 수리 비용은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가장 비쌌는데, 앞범퍼와 뒷범퍼, 사이드미러 등 수리가 잦은 3개 부품의 교체 비용이 차량 가격의 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자동차의 경우 정비사업소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지방 소비자가 불편할 수 있다며 수입차를 살때 AS가 편리한지와 정비사업소가 가까운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